사회 안무팀 국민들은 이분들이십니다. 2차 회의가 어때요? 엄청난 패스. 제가 컨셉이 클럽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형들이 너무 소속이 세서 힘이 세서 제가 지금 다가갈 수 없어요. 이게 난 이렇게 동작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더 해볼게. 저희 화이팅! 정신없어요. 형이 왔는데 아 주현이가 솔로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금은 저 혼자서 립싱크를 나눕니다. 다른 댄서 형들은 쉬고 계세요. 혼자만의 솔로 연습하다 왔어요. 씻지도 못하고 우영이 지금 찍는다고 해서 빨리 왔어요. 좀 괜찮게 나와요? 연습복 그대로 온 거예요. 연습하다 그대로. 그럼 언제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멋있어. 잘 갑시다. 정말 잘 가라. 우리 언니에게 이거 찍으려고 몇 시간 했어요? 이거 하려고 왔어요. 이거 찍으려고 몇 시간 왔어요? 아니야, 뭔가 춤추고 있을 때 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춤 만드세요? 춤 다 쳤고 또 춰야 돼. 섹시 레이디. 섹시 레이디. 잘 봤다. 아니야. 팬분들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해외 팬분이 중국 팬분이. 사실 이런 인증은 태견이 형이 잘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민망해서 뭐 쑥스러워서 뭐 하는 그러한 인증인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태견한테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제가 좀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잘 쓰고 있어요. 땡큐! 오늘 태견이 형과 찬성이가 왔는데요. 준호는 시간이 된다고 시간이 되면 온다 그랬고 다른 멤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다른 그들은 오늘 훈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자랑스러운 등산 브랜드 맵의 오늘 광고 모델로서 못 오는 걸 이해를 하는데 준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준호랑 준수 형이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스케줄인 것 같은데 약간 전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8시에 형 지금 초대 방송을 하고 있거든? 응.
부르의 명곡을 또 나가게 됐네요. 아, 이렇게까지 여보세요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차버리다니. 준호한테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준호 목소리 좋다. 뭐야? 준호 어디니? 너 지금 촬영하고 있지? 네 형. 난 숙소지. 숙소예요. 아주 좋아. 아니 밥 먹고 너랑 지금 영상 아니 좀 음성 통화하고 있어. 아 진짜? 헤어 메이크업 한다. 잠시 이제 알바 들어왔어. 탑 지금 들어왔어. 수고. 아, 땀 안 나. 땀 좀 닦아주세요. 땀 나요? 땀이 안 나. 땀이 안 나요. 모처럼 이렇게 왔는데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예스.